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테스트 2 1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ith respect to 그러면 그냥 about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라면, 그래서 respect가 여기서는 존중이란 뜻보다는 관점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관점과 함께란 게 뭐뭐에 대해서, philosophy 철학, 철학에 대해서. 자, regardless 그냥 of는 외워야 되겠죠. 상관없이. 자, 그러면 뭐에 of our particular personal living condition, 특정한 자 개인적인 삶의 conditions, 조건들에 상관없이 우리는 share, 공유. 자, 공유한다, 나눈다. 자, 몇몇의 지식들을. 자, 그래서 some knowledge is that이에요. 동격의 구조입니다. 자, 해석은 단수 동사예요. 자, 이러한 지식들은 common. common은 공통인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저 뭐예요? share 하는 공유하는 일반 지식이 있다는 뜻이고. 자, 이 지식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공통의 지식은 공통 지식은 포함하는데 includes 지식 셀 수 없습니다. 단수 동사. 자, 기초적인 principles 개념들. 자, 개념들인데 of reasoning. reason에서 이유란 뜻보다는 우리가 철학이 들어갔으니까 추론, 뭔가를 생각해봐서 밝혀낸다는 뜻이요. 추론의 개념들을. 자,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러한 추론들은 so basic 때 너무나 기초적이어서, 자, 이러한 개념들, 추론에 대한 개념들은 are presupposed. 자, pre가 무슨 뜻이냐면 before의 뜻이요. 그럼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다. 자, by 누구에 의해서죠? All of our reasoning process. 우리의 모든 추론의 과정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because 접속사 주의하시고. 왜냐면은 기초적인 개념들은 are so fundamental. 그래서 아까 나왔던 단어 이거 두 개, 얘들은 좀 빈칸 넣기로도 낼 수 있는 저 그런 단어들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fundamental은 기초적이어서. 자, that 생략구조고 so that에서. 그래서 so 너무나 기초적이었을 때, 자, 이러한 개념들은 are self-evident는 스스로 자명하다. 자명하다는 게 분명하다 뜻이요. 자, 그러면 너무나 자명해서, 자, 또 대생략구조네. 중간에 삽입절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또 대생략했다고 봐주고. 자, they do not depend upon. 자, 그들은 의존할 필요가 없어. 자, n에서 not any로 썼죠. any more fundamental, 더 근본적인 개념들인데 of 추론에 너무 자명한데 더 근본이 되는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they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이미 다 버린 거예요. 앞에 거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나왔던 이런 근본적인 추론의 과정들은, 자, can not 조동사 be, 비동사 플러스 pp. 자, 면 demonstrate 되어질 수 없어. 증명되어질 수가 없다. 너무나 기초이기 때문에. 자, demanding, 이게 해석이 좀 꼬여있는데 여기 이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that, 자, everything we accept as true to be demonstrated by means of some reasoning process까지 전체가 묶이고, demonstrating이 주어요. 자, demanding이 주어요. demand, 아, 두 번 썼네, 이 바보. 자, demanding, 요구. 자, 요구인데 대시 접속사로 쓰였고, 여기서 보면 everything 또 삽입절이요. 자, we accept as true to be demonstrated by means of the reasoning process까지 또 이렇게 묶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 모든 것인데, 그래서 또 종속절에 또 대생략되다고 봐셔도 돼요, 여기서는. 자, 우리가 수락하는데 as는 로서죠. 진실로서 수락하는 것이. 자, 그래서 demand라는 명령 제안의 동사 때문에 여기 사실상 should가 생략됐다고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should be 여기가 어법 주의해야 돼요, 동사관용. 자, 그럼 돼야 된다고. 그러면 be pp로 썼죠. 그러면 be demonstrated 증명되어야 되는데 by means는 여기서는 수단에 의해서. 자, 몇몇의 추론의 과정에.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추론에 의해서 진실로서 수락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그래서 빈칸 넣기 또 unreasonable하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인 unreasonable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냥 놔둬도 진실인데 이거를 또 추론을 통해서 진실로 증명해라.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못되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추론으로 증명해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여튼 문장이 좀 꼬여 있지만 철학적인 질문 이래서 짜증 난다니까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would mean, it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would mean, 자, 의미할 건데, 그러니까 때 쓰는 거죠. 자, that reasoning could never get started. 자, 하면 추론이 could get 동사 원형이에요. get PP에 또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럼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하면 추론이란 것이 시작되어질 수도 없다고. In the first place는 뭐 처음 시작 장소부터 추론이 근본부터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나, 자, it is a fact. 자, it은 가져오죠. 이것은 사실인데, that 진조로 봐주면 돼요. 자, 우리가 do는 강조용법이죠. 그럼 정말로 리얼리로 했을까요? 정말로 reason, 추론을 하고 해서 동사예요. 우리는 정말로 추론을 좀 하고. 자, 그리고 that we do so successfully. 우리는 do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reason의 뜻이에요. 우리는 추론을 한다. so successfully. 좀 너무 성공적으로 뭐 한다? 추론한다. 자, enlist 어디에? 지금 혀가 꼬이네. 자, enlist는 뭐냐면 여기서는 제안을 한 거죠. 어떤 분야? 자, some이라고 그냥 묶었어요. 어쩌면 some occasion은 상황들, 몇몇의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추론을 하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하기도 한다. 추론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 걸쳐 있지만 어떤 분야는 못한다. 이렇게 좀 약간 제안을 걸어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빈칸 넣기에는 이런 식으로 뗐으면 어떻게 된다? 자, reasoning, 이런 추론이 절대 시작도 될 수가 없다. 개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론을 해야 될 것인가? 범위 한계에 대해서 짚어보는 철학적인 지문이었습니다. 아이고, 곧가는 지문이네요. 여튼,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추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리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